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7월 수출액이 올해 최고치인 12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증가한 건데요. 경기도의 수출 비교를 최창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육아용품을 만드는 이 기업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국과 대만, 멕시코,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을 늘리던 차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현지에 내려진 코로나 봉쇄령 탓에 수출에 제동이 걸렸는데 돌파구가 되준 건 경기도의 지원이었습니다. 경기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수차례 온라인 상담을 진행했고 오랜 집회어 중국에 참가해 연간 10만 달러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B2B 고객을 만나든 아니면 B2C 고객을 만나든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온라인 홍보 관련된 부분, 뭐 페이스북 광고에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밀접하게 지원해 주시는 부분이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수출 지원을 시작해 오랜 대면과 비대면 방식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발전했습니다. 해외 현지에서는 오프라인 경기도관을 설치해 우수 상품을 소개하고 도내 기업은 온라인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만나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올 상반기 세 차례의 집회어를 통해 195개 도내 기업이 1억 1,4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실적을 거뒀습니다. 또 해외 9개국 14개소의 경기 비즈니스 센터는 원스톱 종합 수출 지원으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한 마케팅 전초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7월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7% 증가한 120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올 들어 최고치입니다. 지난 3월부터 5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넘기는 등 어려운 통상 환경에서도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오프라인 병행 전략을 통해서 우리 경기도의 수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와 탄소세 등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맞춤형 수출 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